99, 불과 세 자리인 저 숫자를 로마 숫자가 나타내면 저렇게 복잡하게 됩니다.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복잡하니까 미안합니다. 이렇게 쓰는 게 복잡하니까 꾀를 낸 것이 이제 900은 1000에서 100을 뺀 것으로, 90은 100에서 10을 뺀 것으로, 9는 10에서 1을 뺀 것으로 다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숫자를 바꿔서 쓰도록 했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. 아까의 그 영상 속에 숫자 0이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돈의 값어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, 아까 0이 하나 붙으면 붙을수록 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저 짐바브웨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저 돈이 실제로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액수입니다. 그렇지만 어쨌거나 0을 겹쳐서 쓰면 쓸수록 점점 그 숫자는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지만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태리 사람들은 저기 지금 저 사람은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피보나치는 피보나치 이전에 피보나치는 자기 아버지가 상인이었었습니다. 자기 아버지가 그 상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계산하는 것을 많이 도와줬는데 저 피보나치에 의해서 0이 이태리에서 아랍으로 건너가서 물론 건너가긴 그 전에 건너가서 일상 쓰는 그 0을 4개씩 늘려가면 이제 단위가 올라가는 그런 거를 지금 여기에 동양의 풍수라고 했는데요. 1부터 지금 무량대수까지 10의 72제곱까지 나열을 했습니다. 저기에 지금 만부터 보면은 만 억조로 가면서 0이 몇 개씩 늘어났습니까? 4개씩 늘어났죠? 그런데 이 4개씩 늘어나는 0 중에서 여기 이 항아사라는 말이나 아승기라는 말이나 그런 말들을 단어로 그 크기로 가지고 있다 그런 거를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보여드리죠. 생활에서 쓰이는 큰 수 중에 여러분 아주 그 재수가 좋은 일,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아주 천재 이루의 그러한 기회를 잡았다. 정말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기회를 잡았을 때 아주 그런 귀한 기회를 천재 이루 기회라 그런 말 쓰는 거 들어보셨나요? 네. 들어보셨어요? 네.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그림은요. 지금 현재 광주 지산동에 가면 로또 복권을 하는 가게 이름이 천재 이루입니다. 그러면 이 가게 이름으로서 천재 이루는 맞는 가게 이름일까요? 틀린 가게 이름일까요? 틀린. 왜? 로또가 잘 내려서 꼭 저 집에다가 이 간판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뭐 거백 인연이다.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지금 부창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